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화평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언급하며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즉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상관이 없었고 또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이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평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그 평화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런 갈라놓는 역할을 했던 이 율법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셨죠. 또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십자가로 한 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어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같이 화평을 전하신 건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방인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예수님은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각 건물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인 에베소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의 일부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며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 저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시기에 대한 설명인 11절에서 13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 14절에서 18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설명인 19절에서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 생명도 없었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우리 안에 없었고 늘 불안했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었고 모든 관계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었죠. 그동안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시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삶과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며 현재 신앙의 자극과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날 나의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책하기보다 그 시절 후회되고 아쉬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현재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종종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내가 현재 더 거룩하기 위한 그런 토대로 삼고 그때를 기억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설명인 14절에서 18절은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유대인과 이방 사이를 가로막던 적대감의 그러한 담도 십자가로 허무셨다고 합니다. 상종을 상상하기 어렵던 그들을 한 몸으로 이룬 새 인류로 세우셨죠.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이 원수와 원수가 화해되었습니다. 그 화해가 가장 먼저 구현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또한 십자가의 복음에는 소외나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까지 선택받은 백성에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구원과 화해의 대상이죠. 차별과 배제의 장벽을 쌓고 있다면 세상의 통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고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용서와 사랑을 통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신뢰를 통해 참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묵상 포인트는 교회는 갈등이 만연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런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갈등을 없애시고요,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교회에서 가장 잘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갈등과 다툼과 뭐 분쟁을 부추기지만 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믿는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마저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기에 대한 설명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외국인에서 시민으로, 원수에서 가족으로,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만의 아성을 쌓는 것에서 하나님이 처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가는 것으로 소명과 또 소망도 바뀐 사람들이죠. 물론 이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서는 자기 부정 없이는 또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점은 우리 모두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완전하기 위해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오늘의 큐티를 시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완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지난날 부족했던 모습을 현재 성장의 계기로 삼으십니까? 입니다. 각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삶을 후회하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시기를 자책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자책해서 오히려 신앙의 자신감을 쭉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알아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지난날 부족했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장의 계기로 삼는지 아니면 후회와 절망으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과거에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을 돌아보며 오히려 현재 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믿는 좋은 디딤돌로 삼겠다 결단하시길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거룩한 그 완전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더욱 거룩한 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내가 부족한 그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독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완전에 방해가 되는 나의 습관들, 죄의 모습들, 뭐 성격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함께 묵상해 보시길 원해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지만 더욱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진리를 묵상해 보시고 또 결단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또 지난날 부족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